연봉 1억에 지참금 15억. 이게 무슨 업체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M&A. 예, 이게 결혼이 아니에요. M&A네. 예. 예. 지금 보니까 이 그 의사들이 모이는 어떤 예. 커뮤니티가 있습니다. 근데 그곳에서 이런 게 올라왔어요.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지참금 2억 대기업녀와 예. 무일푼 초등교사 가운데 누구냐 예. 뭐 이런 예. 이제 뭐 선택에 관련된 글이 예. 올라왔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. 예. 그러면서 뭐 지참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한 얘기, 그것도 목돈 좀 챙겨라라는 글도 올랐고 또 에이 그게 다가 아니다. 어디 뭐 돈 많이 다냐 이런 의견들도 또 있었고요. 아무튼 뜨거운 관심을 가졌습니다. 이 지참금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.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. 왜 그렇게 사짜를 챙기는 거예요? 왜 쟤 사짜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. 왜 이렇게 네. 전문직을 선호하나. 사실 돈만 보면 전문직보다는 사업하는 사람이 훨씬 더 돈을 잘 봅니다. 하지만 전문직의 장점은 뭐냐면 안정성이고요. 평생 동안 그 직장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정성 때문에 여기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명예라든지 아니면 네. 조금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전문직을 좋아하지 않나요? 그 사회감을 소개할 때 그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. 무슨 대기업 다닌다면 뭐 자리가 뭐 직책이 뭐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우리 사위 변호사야? 그러면 됩니다. 우리 사위 변호사야? 그러면 야 시집 잘 보내는구나. 설명이 어렵지 않아요. 누구나 다 시집 잘 보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, 의사야 그러면 어우 시집 잘 보냈네. 사위를 전문직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다른 형제들 시집장 가보는데 훨씬 수월해집니다. 네, 일단은 사위가 변호사야, 사위가 의사야 하는 거 보면은 아 저 집이 뭔가 속실력이 있구나, 뭔가 한 방이 있구나라고는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결코 인생을 좌지우지 않아요. 하지 못해요. 그렇게 딱 살아보잖아요. 제가 요즘요 사우나에 이렇게 앉아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, 70, 80 되신 분들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 딱 듣잖아. 결혼 뭐 무슨 직업 다 필요 없더라고. 70 넘어가면서부터 키워드는 그거야. 누가 건강하냐. 돈 있어 봐야 어차피 다 고기 안 먹고 채식하고 상추 쌈에 밥 말아 먹고 다니는데 누가 건강하게 여기에도 와서 매일 운동하는 거야. 그게 최고더라. 그런데 그런 뭐, 인간들은 그러게. 그냥 계속 그래.